육조단경 28번째 시간입니다. 무상송 네 번째 시간입니다. 늘 스스로 자기의 허물을 보면 도화스로 만나게 되리라. 늘 스스로 자기 허물을 볼 수 있으면 도화스로 만날 것이다. 하여튼 이 우리가 이제 도라고 하는 이름을 도라고 붙이는 이거는 어떤 무엇이 아니죠. 그냥 바로 굳이 말하자면은 바로 지금 이건데 원래 있는 것이고 언제나 있는 것이고 바로 이거여서 늘 아무런 이제 뭐라고 할 게 없는 거죠. 허물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거다 저런 거다 라고 하는 게 있는 게 이제 그게 허물이죠. 그러니까 본래 이거는 뭐가 아닌데 뭐가 아니고 그냥 항상 이렇게 깨어있고 살아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걸 뭐다라고 할 수는 없거든. 이거를 그러니까 뭐 마지못해서 그냥 이거다 무슨 뭐 똥막대기다 잣나무다 뭐 수미산이다 마지못해서 이제 그런 말은 하지만은 하여튼 이거지. 이거는 원래 아무 문제가 없죠. 도는 본래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사람이 스스로 헤맨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죠. 도는 본래 항상 변함이 없이 그대로 늘 그대로 있는데 사람이 스스로 뭘 잃어버리기도 하고 찾기도 하고 이렇게 헤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허물이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있다, 뭐 뭐냐, 뭐 이런 거다 저런 거다, 뭐 찾았냐, 잃어버렸냐, 이게 다 헤매는 거고 이게 허물이거든. 돈은 그냥 이겁니다. 이거는 뭐 하여튼 그 아는 게 아니고 한 생각을 일으킬 필요가 없이 이렇게 명백한 거죠. 생각을 일으켜서 이런 게 도다 이러면 그건 허물이죠. 한 생각을 일으킬 필요 없이 이렇게 명백하고 분명해서 항상 뭐 이것뿐인 거지. 근데 이제 생각을 일으켜서 뭐가 도냐, 뭐 평화냐, 불안이냐, 그죠? 뭐 행복이냐, 불행이냐, 만족이냐, 불만족이냐, 이러면은 이거는 이제 허물이에요. 그거는 이제 차별이 생기고 분별을 해버리고 생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행복도 아니고 불행도 아니고 만족도 아니고 불만족도 아니고 무슨 뭐 하여튼 뭐라고 할 수가 없어. 그냥 항상 있는 거지. 항상 그대로죠. 뭐라고 할 게 없고 늘 똑같습니다. 늘 여야하다. 늘 변함이 없어. 늘 똑같다고 이거는. 늘 똑같은데 사람이 스스로가 뭐 밝기도 하고 어둡기도 하고 어리석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고 꿈꾸기도 하고 깨기도 하고 언제 사람이 스스로 이렇게 헤매는 거 그게 허물이죠. 그래서 허물을 보려면은 도가 바로 이게 사실은 구절이 거꾸로 되는데 도를 만나게 되면 자기 허물을 볼 수 있다 이게 이래 해야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게 도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 허물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통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통해서 이게 이렇게 이 자리가 딱 이렇게 드러나기 전에는 이 일이 이렇게 밝게 되기 전에는 뭐 내 허물이 뭐지? 그거 모른다고. 비유를 하자면 뭐라 할까. 하여튼 잠을 깨기 전에는 자기가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죠. 깨보면은 아 이게 꿈이었구나 이게 이제 깬 뒤에는 아는 거지 깨기 전에야 그게 꿈인지 생시인지 잘 모르지. 그런 것 같아. 이 자기 허물을 보면은 도가 만나는 게 아니라
도와 만나면은 허물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래 해야 이게 사실은 맞는 말이지, 이게. 선우가 바뀌었죠. 그래서 도와 만나서 이제 이 자리가 이렇게 또 이게 이렇게 분명하게 되면은 이제 자기가 망상을 하고 있는지, 뭐, 어딘가 뭔가에 끄달리는지, 그걸로 이제, 그거는 뭐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벌써 마음에서 아, 이게 뭐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이제 그게 저절로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 구절이 거꾸로 된 거예요. 도와 서로 만나게 되면은 자기 허물을 볼 수 있게 된다. 이래야 이게 말이 맞는 거지. 하여튼, 그래서 우리는 일단 뭐, 도와 만나야 되는 거고. 말하자면, 한번 여기에 통하고 이 자리가 이렇게 한번 분명하게 돼야 되는 겁니다. 이런 말들은 상당히 그 오해 여지가 있는 말이지. 자기 허물을 보면은 도화서로 만나게 된다. 이 말은 무슨 공자의 일일 삼성인하고 비슷한 말이 돼. 하루에 세 가지를 반성하면은 뭐 어진 사람이 될 것이다. 뭐 이 비슷한 그런 말. 그러면 그런 이제 세속적인 일이 되는 거고. 도와 만나게 되면은 여기에 통해서 이 자리가 이렇게 드러나서 이게 이렇게 분명하게 되면은 하여튼 이겁니다. 이거는 생각이 한번 이렇게 극복이 돼야 돼요. 생각이 한번 극복이 돼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그냥 탁 그 모든 게 놓여지고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저절로 이제 이게 이렇게 드러나서 그냥 모든 게 아무 애쓸 게 없고 힘쓸 게 없고 본래 다 이루어져 있어서 노력할 게 없구나 하는 게 이제 저절로 이렇게 명확하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뭔가를 일부러 뭘 하려고 하거나 뭐 이렇다 저렇다 하고 분별하거나 이러면은 아 이게 맞지 않구나 하는 걸로 이제 자기가 그건 뭐 바로 즉각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중생들에게 본래 도가 있으니 각자는 번뇌를 그리키지 마라. 이렇게 중생들에게 본래 도가 있으니 우리 각자에게는 이제 이걸 도라고 그럽니다. 도가 항상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게 깨달은 사람이든 못 깨달은 사람이든 똑같아요. 이거는 늘 이게 갖추어져 있고 이제 이 자리에 꼬리가 이걸 가지고 뭐 우리 삶이란 삶의 본질 자체가 이겁니다. 삶이라고 하는 게 좀 그냥 바로 일어나는 일 하나하나가 전부 이 일이기 때문에 그냥 본질 자체가 이거죠. 온 세상이 항상 그냥 이거 하나인 거고 그러니까 뭐 중생들에게 도가 있다. 중생이고 부처고 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는 항상 이것이 이렇게 아무 문제없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하여튼 이게 이제 한번 통하지 못하면은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뭐 이제 찾아 헤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중생들에게 본래 도가 있으니 각자는 번뇌를 그리키지 마라. 번뇌는 이제 우리가 이제 헤매는 겁니다. 뭔가를 도를 깨닫지 못해서 헤매는 게 번뇌. 번뇌라는 게 뭐가 번뇌일까? 이게 사실 우리 애매하죠. 근데 간단한 겁니다. 도를 깨닫지 못하면 모든 게 다 번뇌예요. 번뇌는 망상이거든. 번뇌 망상 그러잖아. 다 흙거다 이 말이야. 예? 이 자리에 통해서 이것이 분명하게 되지 않으면 다 꿈속을 이루고 막 다 흙거다 이 말이야. 그게 다 번뇌죠. 꼭 뭐 우리가 아프고 고통스럽고 고민스럽고 힘들어야 번뇌가 있는 게 아니라 진실이 실상이 드러나서 진실이 이렇게 분명하게 돼야 모든 게 다 쉬워지고 할 일이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뭔가 확고부동한 어떤 뭐가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마치
경전에 나오다시피 자기 집을 잃어버리고 말하자면 그 뭐라 하노 미아가 돼가지고 거리를 떠도는 상황, 중생의 상황이 그런 미혹하다 그러잖아요. 그 미아가 됐단 말이에요. 불안한 거예요. 뭐 안정이 안 되죠. 이제 이거를 확인하고 이 자리에 딱 이렇게 이제 안정이 자리가 잡히면은 이제 떠오는 일이 없어. 헤매질 않게 되죠. 항상 있는 일이 늘 있을 뿐입니다.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막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경전에도 뭐 그런 식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항상 이 속에 있어서 뭐 불안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불안이라는 게 어떤 뭐 걱정거리가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 뭔가 확고부동한 진실이 이렇게 드러나지 못해 가지고 항상 이렇게 애매모호하니까 그걸 무명이라고 그래요. 무명. 밝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밝음이 없으니까 미혹하죠. 미혹이란 어둠 속에서 헤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번뇌지. 그게. 근데 이제 이것이 이렇게 이게 딱 그 확인이 되고 이 자리에 딱 통하면은 이제 그런 게 없거든. 왜냐면 이거 뭐 확실한 일이 항상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항상 변함없는 확실함이 분명히 항상 있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뭐 헤매질 않고 안정이 딱 돼버리죠. 이걸 이제 정이라고 그래요. 정. 정과 해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이자 해이기도 하죠. 선정이 삼매이기도 하고 지혜 반야지혜이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왜 반야 선정 삼매냐면 흔들림이 없이 딱 안정이 되기 때문에 선정 삼매라고 그러고 반야지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속지 않으니까 그게 밝음이 있는 거지. 속지 않고 항상 이걸 놓치지 않는 그런 힘이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우리 그거니까 어떤 번뇌를 그리키지 마라 그랬는데 뭐 생각이라든지 욕망이라든지 어쨌든 뭐 이런 걸 그리키지 마라 하는 게 이제 너무 그걸 뭐 미워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것이고 이 도에만 통하면 되니까 한번 잠만 깨면 되니까 꿈을 뭐 너무 그렇게 미워할 필요는 없죠. 여기만 통하면 되는 거니까 이 일만 이렇게 분명하면 되니까 하여튼 이겁니다. 이 일 하나죠. 이것이 이렇게 이것이 어쨌든 생각으로 하면 안 되고 이것이 이렇게 한번 분명하게 하면 딱 와 닿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생각으로 하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은 번뇌도 도이기 때문에 뭐 번뇌 싫어할 거 없다. 그것도 다 돈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이제 그건 좀 곤란한 얘기죠.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생각으로 모든 것을 합리화를 해버리는 그런 이상한 짓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건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을 해석을 해서 모든 게 다 도가 아닌 게 없는데 뭐 번뇌도 다 도지. 예? 생각하는 거 뭐 보고 듣고 느끼고 온갖 탐진치라는 게 다 도인데 뭐 그거 싫어할 거 뭐 있어. 그것도 좋아해야지. 예, 인정해야지.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것은 그냥 이치를 가지고 도를 전부 일관되게 이렇게 통일시키려고 하는 이치는 머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전부. 그렇게 공부를 한다면은 깨달음이라는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생각이 깨달음이요. 누구 말 맞다는 뭐 이해가 깨달음이 그렇게 가버리는 거라 이게 그렇게 되면. 그건 불법이 아니죠.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이렇게
우리 생각과 관계없는, 생각을 하든 말든 그와 관계없는 이 진실이 있거든요. 변함없는 늘 한결같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것이 한번 이렇게 분명하게 와닿아야 돼, 이게. 이게 와닿아야지 생각을 가지고 이치를 맞게끔 이해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이는 겁니다. 중생들에게 도가 있으니 각자는 번뇌를 그리끼지 마라 하는 것은 뭐 번뇌는 신경, 말하자면 어둠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불을 켜면 된다 이 말입니다. 불을 켜면 되지 어둠을 뭐 좋아하고 싫어하고 할 것 없다. 불만 켜면은 어둠은 본래 없는 거니까 망상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우리가 진실이 분명해지면은 아무 일이 없기 때문에 망상에 대해서는 뭐 그걸 긍정부정할 어떻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진실이 분명해지면은 그냥 뭐 아무 일이 없으니까 뭐 이런저런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항상 이게 뭐 어떻게 이게 엿법한지 그를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만약에 이해를 이치로 이해를 해가지고 번뇌도 다 마음이고 돈데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면 모든 일을 전부 그렇게 합리화시키고 이해를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무슨 공부가 아니라 끊임없는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공부를 하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아니고 어쨌든 이 일이 한번 이렇게 우리가 생각과 관계없고 생각을 하든 말든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일이 있든 없든 그와 관계없이 어쨌든 이 늘 있는 이것 하나가 요것만 확실해지면 되는 겁니다. 요것만 요거 하나다. 요것만 확실해지면은 그냥 온갖 일이 있어도 아무 일이 없어요. 온갖 일이 항상 있는데 항상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확실해져야 됩니다. 이게 확실한 이 말을 확실히 자기가 실감이 돼야지 그 무슨 이치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온갖 일이 있는데 근데 항상 아무 일이 없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제 상관이 없게 되죠. 그럴 때 이제 번뇌가 그리낄 필요가 뭐 그리낄 필요가 저절로 없어지는 거지 그거는. 어쨌든 도만 밝아지면은 이 자리에만 통해서 이것만 분명하게 되면은 그 나머지는 이러쿵저러쿵 할 게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근본을 바르게 하면 될 뿐 말따는 신경 쓰지 마라 하는 겁니다.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거든. 이것만 이 나나란 말이야. 이것만 확실해지고 이것만 분명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뭐 다른 일이 없거든. 이제 항상 요거 하나가 늘 이렇게 드러나 있어서 근데 이걸 드러나 있는 걸 알고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개합이라는 게 개합. 이게 딱 들어맞아서 뭘 아는 마음이 쉬워지면은 그러니까 공부가 쉬워지느냐 못 쉬고 있느냐는 이제 그 문제가 사실은 아주 결정적인 문제인데 이 수행하는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쉬지 못한다는데 그게 문제가 있거든. 수행하는 사람도 뭔가 흔들리지 않음을 얻을 수 있고 밝음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건 자기가 수행이라는 어떤 무언가를 끊임없이 함으로 해가지고 얻는 거거든요. 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란 말이야. 예. 그러면 우리가 바른 공부는 뭐냐 하면은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아무 할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할 일이 없어지고 저절로 딱 들어맞아가지고 그 개합이라고 하는 거는 저절로 딱 들어맞아가지고
뭐 밝은지 어두운지 알 필요도 없고 뭐 안정이 된지 뭐 불안한지 그거를 조절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딱 안정이 돼가 저절로 딱 들어맞아 버리면은 그럼 뭐 다른 게 없어요. 뭘 알고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끊임없이 갈고 닦아야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냥 딱 들어맞아 버리면 그럼 뭐 이제 뭐 다른 일이 없어. 그냥 일 하나밖에 없거든.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온갖 일이 있더라도 그냥 다 쉬어지는 거고 늘 할 일이 없는 무의. 그리고 그럼 이제 할 일이 없는 걸 무의법이라고 하는 무의. 예, 아무 할 일이 없는 무의법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할 일이 없이 무의법으로 살기 때문에 이 공부가 좋은 거지. 뭔가 끊임없이 할 일이 있다면은 이거 피곤한 겁니다. 그거는 그런 공부를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예컨대 육체 같은 경우는 예? 어느 정도 끊임없는 그런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관리라는 게 필요해요. 관리. 운동도 해주고 뭐 밥도 먹어줘야 되고 잠도 자줘야 되고 적절한 관리가 필요해서 항상 그렇게 해야지 그냥 내버려 될 때로 내버려 둬버리면 망가지죠. 그 육체는 왜냐하면 이런 형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마음은 관리를 하는 것 자체가 피곤하고 그게 오히려 힘들고 망가지는 일이에요. 관리할 필요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은. 자기 마음을 관리할 필요가 없어지도록 하는 게 이 공부죠. 예. 그냥 내버려 두고 아무 뭐 하는 일이 없는데 항상 아무 일이 없는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무의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마음을 관리를 육체처럼 관리를 해줘야 된다면은 계속 피곤하지. 그게 이제 스트레스고 하여튼 그 쉬지 못하는 거죠. 수행자는 그런 면이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수행하지 말고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게 관리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중생들에게 본래 도가 있으니 각자는 번뇌를 그리키지 마라. 도에만 들어맞아 버리면 번뇌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런 말이죠. 번뇌가 뭐 번뇌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처리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도만 딱 들어맞아서 이게 여기만 딱 초점이 맞아 버리면은 이제 뭐 다른 일이 없으니까 뭘 어떻게 해야지 하는 게 없어요. 뭘 할 필요도 없고 이제 어떤 감각이 생기느냐 어떤 무엇을 하지 않고 딱 안정이 될 수 있는 그런 감각이 생겨요. 이제 그 감각을 자기가 사실은 좀 이렇게 얻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옛날 선사들이 외나무 다리를 걸어가는 것과 같다 그랬거든. 외나무 다리를 걸어가는 것. 저는 이제 자전거 타는 것과 같다 하는 비유를 제가 독창적으로 외나무 다리 걸어가는 것과 같다라는 그 말을 제가 보기 전에 제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생각이 나서 얘기를 했었던 건데 어느 쪽이든 어쨌든 감각이 필요한 거죠. 안 넘어질 수 있는, 예?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 감각은 필요한 거죠. 그게 이제 한번 딱 맞아 떨어진 걸 우리가 계압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계압이라고. 그리고 이제 조금 뭐 익숙해질 필요는 있죠. 뭐 갈고 닦을 필요는 없지만은 조금 익숙해져서, 이제, 다시 이제 이렇게 어긋나지 않을 정도로 익숙해질 필요는 있죠. 하여튼 다른 건 없습니다. 이거 하나입니다. 달리 찾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깨달은 사람이든 못 깨달은 사람이든 체험을 한 사람이든 못한 사람이든 자기한테 이미 갖추어져 있는 거예요. 늘 갖추어져 있고 늘 드러나 있고 늘 이렇게 딱 안정 밑바닥에 딱 이렇게 깔려 있는 거라고 할 수도 있고 있는 일이거든. 이거는
뭐 밑바닥에 깔릴 때도 좋고, 뭐 온천지에 드러날 때도 좋은데, 어떤 이건 항상 있는 일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깨달으려면 여기서 바로 깨달아야 되고, 확인하려면 여기서 확인해야 되고, 통하려면 여기서 그냥 바로 통해야지, 따로 얻을 것도 없고, 뭘 노력해서 성취할 것도 없습니다. 이미 갖추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미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이거라. 여기서 한 번만 딱 들어맞으면은 한번 딱 이렇게 들어맞는다. 개합한다는 건 한자고, 우리말로 하면 딱 들어맞는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한번 들어맞으면은 이거거든. 이거 하나. 그럼 딱 들어맞아 버리면 뭐 그냥 그때부터는 뭐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란 말이야. 이게 하나. 뒤로 물러나도 안 되고, 앞으로 나아갈 것도 없습니다. 주저앉아 있어도 안 되고, 열심히 달려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바로 있는 그대로예요. 바로 이거라고. 바로 이거. 바로 이거란 말이야. 바로 이거죠. 손을 뻗어서 붙잡을 것도 없고, 그렇다고 손을 묶어놓고 가만히 있을 것도 없는 것이고, 그냥 바로 이거라고. 따로 할 일이 없어. 그냥 이거란 말이야. 이거 하나. 예. 그러니까 여튼 이게 뭔가 신비 체험, 뭐 하늘을 날아다니고 무슨 땅속으로 뭐 들어가는 그런 신비 체험을 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바로 이거라니까. 지금 바로 이거. 지금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이 일이란 말이에요. 예. 평상심이 돌아오고 그러잖아요. 바로 지금 이건데 머리로 알 수는 없어요. 절대로. 이거다 이렇게 판단하거나 이해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이거다 한데 이제 한번 탁 개합이 되면 마음속에서 저절로 이쪽 저쪽이 없이 이렇게 딱 들어맞는 그런, 마음속에서 들어맞을 때는 마치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칼 같은 걸로 이렇게 살이 쓱 이렇게 배에서 갈라지는데, 영화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 저절로 싹 아물어 버리는 거 있잖아. 그런 식으로 말이죠. 마음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뭐 알 수 없이 막 애매모호하고 이렇게 뭐 복잡하고 막 흩어져 있는 같은 놈이 저절로 그만 싹 정리가 되면서 싹 아물어 버리고, 그냥 아무 일이 없어요. 그렇게 돼버린 거라고, 막 자기도 모르게. 그 마음이라는 게 뭔가 막 복잡한 게 얽히고 설켜서 뭐 알 수도 없는 뭐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어. 자꾸 막 아무로 버린 식으로 아무 일이 없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뭐 맑고 밝다 해야 되나? 그냥 이렇게 별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이제 보면 그냥 항상 있는 게 항상 드러나 있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저절로 이게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깨달음, 이런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없으면은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거는. 이게 누구에게든지 이건 항상 이렇게 있는 일이야. 바로 지금 이거라고, 이거. 어려울 것도 없고, 쉬울 것도 없고, 바로 이겁니다. 일 하나다. 바로 이거다. 이제 망상이 있을 때는, 망상심, 분별심이 있을 때는 뭐지 하고 분별심을 자꾸 이걸 잡으려고 해, 알려고 해. 근데 그렇게 자꾸 그렇게 하지만은 실제로 체험 있다고 하면은 알려고 하고 잡으려고 하는 그놈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게 사라져 버려요. 뭘 알거나 잡게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이 뭐냐 이겁니다 이러면은, 그래 이거 뭐가 이게 마음이라는 게 뭐가 여기서 막 살아 움직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내가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하고 막 이런 느낌이 있거든. 그래서 조금만 더 하면은 이거 딱 뭔가 잡힐 것 같아. 근데 실제 체험이 올 때는 뭐가 탁 잡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잡으려고 하는 이놈이 없어져 버린다고.
전혀 자기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 이게. 알려고 하고 잡으려고 했던 이놈이 고마워서 없어져 버린다니까. 그럼 아무 일이 없어, 원래. 그럼 결국 문제가 어디 있었냐면, 이제 그, 분별 망상을 알려고 하고 잡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는 거기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도 자기가 체험을 해보면 아는 얘기고, 안 그러면 모르죠. 도를 떠나서 따로 도를 찾으면은 죽도록 도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도를 떠나서 따로 도를 찾는다는 것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마음을 가지고 또 마음을 찾는다면은, 예? 머리를 가지고 또 머리를 찾는다면은, 물 속에서 또 물을 찾는다면은, 이런 말이죠. 그럼 뭐 죽도록 그거는 안 된다. 다르게 얘기하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아, 마음이 뭐냐? 이겁니다. 이러니까. 아, 요거, 요게 마음? 아, 이거 내가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요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서는 평생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잡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도를 가지고 도를 찾는 거지. 예. 근데 이제 이런 말은 사실은 뭐 별 소용은 없는 말입니다. 별 소용 없는 말이고, 하여튼 이거요, 이거. 이런 말들은 별 소용 없는 말이고, 어쨌든 이겁니다. 이 도를 가지고 도를 찾는, 그러면 뭐, 이런 말 잘못 이해를 하면은, 아, 그러면 지금 내가 깨닫고자 하는 이게 내 마음인데, 뭐 깨달을 필요 없네요. 그냥 원래 이게 내 마음인데. 이래 부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도 봤어. 어느 모임에 가서 좀, 법회를 해달라 해서 법회를 실컷 한 시간을 하고 마치고 질문을 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아니 지금 그런 거 마음이라는 거는 뭘 알고자 하는 이게 내 마음인데, 그럼 마음은 원래 이렇게 항상 가지고 있는 건데 뭐 깨달을 필요가 뭐 있어요? 이게 원래 마음인데. 그 그래프리 그렇게 그렇다면은 영원히 깨닫지 못하죠. 이제 머리로 이해를 해가지고. 이게 바로 마음인데 뭐 원래 사람들은 다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뭐 따로 찾을 게 없지,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이런 식으로 돼버리거든요. 정말 그런 사람은 구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이제 발심을 안 하죠. 그런 사람 자기가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평생 중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지. 그거는 그런 경우는 이제 사실은 자기한테 진실하지 못한 거죠. 겪어보지도 안 하고 그냥 머리로 가지고 이해만 해가지고 안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그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그런 거는 뭐 참 안타까운 경우죠. 반드시 직접 겪어봐야 되고 체험을 하고 부딪혀보고 실감을 해서 생각이 아니라 실제가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으로 이해를 해서 그냥 평상심이 돌아. 그래, 평소에 이 마음이라는 게 뭐 항상 가지고 살고 있는 이 마음이지. 이게 돈데 뭐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게 좀 구제불능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뭐 그거는 정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자기를 속이면 그건 자기를 속이는 거죠. 생각을 가지고 자기를 속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게 아니고, 평소 이 마음이 도다라고 조사가 얘기를 했지만은, 그럼 평소 이 마음이 뭔데? 자기가 모르잖아, 그거를. 평소 이 마음, 지금 보고 듣고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이게 평소에 내 마음이지. 이래버리면은, 그건 지 생각이지. 어떻게 그게 지 마음입니까? 지 생각이지. 생각을 마음이라고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그건 지 생각이지. 어떻게 그게 지 마음이냐고. 생각으로 그냥 그렇게 그림을 그린 거지.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자기 마음이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그 그림, 생각 속에서 모든 걸 뭐 알겠다 이래버리면은, 정말 그런 사람은, 공부를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한번 겪어봐야 돼. 한번 죽어, 그런 생각하고, 헤아리는 그 마음이 한번 죽어야 된다고. 뭘 알고자 하고
분배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이 한번 죽어버려야 돼요. 죽으면은 저절로 마음이라는 것이 내 마음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온 세상이 한 게 마음이에요. 저절로 그만 이렇게 세계가 내 마음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온 천지가 다 마음이고 평상심이 도라는 것도 하나의 방편의 말입니다. 한 개 방편의 말이지 그거를 지멋대로 이해를 해가지고 평소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이 마음이 도다 이렇게 착각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 말씀과 조사의 말씀과 전지식의 말이 전부 방편의 말입니다. 진실을 알고자 한다면 자기가 직접 겪어봐야 돼요. 겪어보고 체험을 해보고 이 마음이 왜 진실하다고 하느냐. 이 마음은 내가 알고 모르고 하는 문제가 아니단 말이야. 이게 안다 모른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항상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는 마음은 항상 그대로 있는데 사람이 스스로가 헤매기도 하고 또 깨닫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니까. 그런 말을 무슨 말인지 자기가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겁니다. 이 일 하나. 직접 체험하고 직접 확인하는 거 이게 가장 깨달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직접 확인하고 직접 체험이 되어서 이제 이렇게 생각이 아니라 진실이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 거죠. 생각이 아니라 이 하나 진실이 이렇게 드러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분명하게 돼서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는 게 알 것도 없고 모를 것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이게 분명하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할 일이 진짜 할 일이 없어지는 거지. 안 그러면은 뭐 하여튼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달리 뭐 어쩌고 저쩌고 할 게 없고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 바로 이 일이요.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고 알 수가 없고 이게 하나. 소리도 아니고 느낌도 아닙니다. 이거라고요. 이거 하나거든. 어떤 소리나 느낌이나 기분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 맛이 없어요. 맛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무 맛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분명하거든요. 분명하고 뚜렷하단 말이에요. 바로 이거니까. 바로 이 일이거든. 바로 이 일이잖아. 아무 맛이 없지만은 온 세계 전체가 이거 하나를 항상 이렇게 드러내고 있고 이렇게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고 말을 하고 있다 해도 좋아요. 온 세상이 온 세계가 이거 하나를 항상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 하여튼 이일 하나. 이것이 하여튼 이게 한번 받아야 돼. 주관도 아니고 객관도 아닙니다. 그래서 도를 떠나서 따로 도를 찾으면은 죽도록 도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도를 떠나서 따로 도를 찾는다는 것은 이제 생각을 가지고 찾거나 뭐 몸으로 잡거나 느낌으로 찾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건 도를 만나는 게 아니다. 도라는 것도 이제 한 게 이름이죠. 여기다가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하나의 방편으로 붙인 이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방편이란 말을 이제 요거에 대해서만 쓰는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은 다른 거는 우리가 예컨대 죽비하면은 죽비라는 사물을 볼 수도 있고 잡을 수도 있고
분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비라는 이름은 그런 면에서는 방편은 아니에요. 그냥 사물하고 일대일로 대응하는 이름이죠. 뭐 죽비뿐만 아니고 우리가 뭐 슬프다, 기쁘다, 무슨 뭐 즐겁다, 뭐 괴롭다, 하여튼 뭐 그런 거, 뭐 춥다, 덥다. 그러니까 모든 이름은 그 이름과 대응하는 어떤 무엇이 있어요.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뭐가 있거든. 그런데 이거, 이 도락하는 거, 요거는 이름만 있고 이 이름에 대응시킬 수 있는 뭐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가 없다기보다도 대응을 시킬 수가 없어, 이거는. 왜냐하면 이건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분별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름이, 돈이, 마음이니, 뭐 부처니, 진연이, 불법이니, 이름을 막 여러 붙이죠. 해탈이니, 열반이니, 뭐. 그렇지만은 이게 대응이 안 돼요, 이게. 대응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이거 자체는 그 분별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방편의 이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일반 이름하고는 다르죠. 일반 이름은 반드시 그 이름에 대응되는 뭐가 있거든요. 1대1로 대응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1대1로 대응이 안 돼, 이게.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걸 확인한 입장에서는 1대1로 대응은 안 되지만 이건 분명하죠. 이건 분명하지. 이건 분명하고 이건 확실한 거죠. 이것이 이 세상 모든 것보다도 이게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겁니다. 도를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게 가장 불확실한 거죠. 이걸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게 가장 불확실해.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세상 일들이 확실하지. 근데 도를 깨달아서 여기에 딱 제대로 개합을 하면은 이게 가장 확실하고 세상 일이 오히려 불확실한 겁니다. 세상 일이라는 게 자꾸 변해가기 때문에 좀 확실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는 변하질 않거든, 이거는. 이거는 변하질 않기 때문에 이건 확실한 거지, 이거는. 근데 세상 일은 계속 변해가니까 꼭 불확실한 거예요. 확실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걸 깨달으면 도가 가장 확실하게 되고, 그게 거꾸로 되는, 거꾸로. 그래서 중생을 전도중생이라고 하거든. 확실치 못한 걸 확실하다고 알고, 확실한 진실이 뭔지는 모르고, 그래서 전도, 거꾸로 되어 있다. 전도란 말은 거꾸로란 거예요, 거꾸로. 전도는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다, 이 말이거든요. 뭐, 뒤집어져 있다, 이런 말로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가장 확실한 거라고, 이게. 이겁니다. 요것이 한번 이렇게, 이게 한번 이렇게 했다고 하다, 이 이상도 확실한 건 없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확실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무슨 의심이 있을 수가 없죠. 한순간도 다른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게 늘 이렇게 밝고 분명하면은 헤매질 않고, 이걸 놓쳐버리면 이제는 분별을 따라서 헤매게 되죠. 그러니까 이걸 깨달아서 이걸 놓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하는 거. 이게 이제 공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범부 중생들은 생각을 따라 헤매죠. 자기 감정이나 기분이나 느낌을 따라서 헤매잖아. 따라가 버리거든, 그걸. 아, 기분이 이상한데? 가면 그거 따라가고 있는 거야, 그게. 또 뭐 이런저런 생각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막 이렇게 헤아리고 있으면 그거 따라가고 있는 거잖아. 그게 범부 중생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제 이 법이 분명하면, 그건 항상 똑같아요. 그냥 이 일이 하나가 있고, 그렇다고 뭐 생각을 못하는 건 아니기. 생각은 필요한 만큼만 딱 합니다. 쓸데없는 생각은 안 하죠. 필요한 만큼만 딱 하고. 이제 쓸데없는 생각들이 저절로 일어나긴 하는데, 이거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냥 저 마당에 있는, 마당에 조그마한 연못이 하나 있고,
거기에 물이 조금 담겨 있다고 한다면은 그 연못 위에 바람이 불어서 그만 물결이 살살살 일기도 하고 바람이 좀 덜 불면 물이 싹 잠자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치 전혀 나무 일처럼 아무 상관없는 일처럼 생각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예. 근데 뭐 그냥 생각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데 전혀 그것이 상관이 안 돼. 마치 그 멀리서 무슨 그 구름이 생겼다가 없어지고 하듯이 그런 느낌이지. 그러니까 헛된 생각들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합니다 하기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청하게 있는 건 아니에요. 헛된 생각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하는데 그게 아주 저 하늘에 있는 구름이 생겼다가 흩어지고 하듯이 아무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일처럼 그래 느껴진다니까. 그러니까 뭐 전혀 그게 오염이 되질 않죠. 예. 또 이제 무슨 기분이나 감정이나 느낌도 슬쩍 일어나는 듯 하다가 역시 전혀 상관없는 일처럼 또 사라져버리고 그 아무 상관이 없는 기지. 예. 그러니까 하여튼 늘 고요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늘 고요함이라는 게 뭐 생각도 없고 그 느낌이나 감정이 없다라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일어나고 사라지는데도 항상 아무 일이 없으니까 고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지. 아무 일이 없이 항상 뭐 이렇게 늘 변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이것 하나 요것이 이렇게 요게 확실해지고 분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 자기가 아까 뭐 번뇌를 그리키지 마라 했듯이 자꾸 뭐 아이고 내가 공부를 했는데 왜 자꾸 생각이 일어나지? 공부를 내가 좀 했는데 왜 이렇게 감정이나 느낌이 일어날까? 이렇게 한다면은 계속 그게 자기 끄달리고 있다라는 표시입니다. 그게 공부를 제대로 안 했다라는 거야. 그거는 공부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겁니다. 그거 계속 끄달리고 있으니까 무심해져야 되는데 생각이 일어나든 말든 감정이 일어나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어져야 되는데 안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마음이란 놈은 고정 가만히 죽어 있는 게 아니에요. 활동을 하거든. 활동을 하고 우리가 활동을 하잖아. 머리 결국 마음이 뭐 요즘 현대 의학적으로 하면 이 두뇌가 활동하는 건데 두뇌란 놈이 피가 흐르니까 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온갖 생각 이나 무슨 뭐 느낌이나 감정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해요. 계속 그런 게 전혀 없는 게 아니거든. 그런데 전혀 그 무심해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 게 아주 멀리 있는 아무 상관없는 일처럼 이렇게 느껴지니까 아무 상관이 없게 느껴진다고. 그러니까 그게 하나하나가 다 신경이 쓰인다면 그건 공부를 아직 제대로 못한 거죠. 그 끄달리고 있는 거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깨달으면은 아무 생각도 안 일어나고 아무 감정도 없고 뭐 아무 느낌도 없고 이게 뭐 머리 이 마음이 딱 뭐 멈춰버린 것 같은 그렇게 돼. 그게 무심이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무심이라는 거는 그냥 무슨 일이 있든지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어떤 그런 힘이 있어요. 딱 이게 분명하면 뭐 이게 진실을 보고 아무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이 자리 이것이 이제 더 이렇게 요 딱 한번 하여튼 이겁니다. 이게 딱 한번 개합이 되고 이게 딱 안정이 돼서 확고부동하게 딱 이렇게 자리가 잡혀서 그러면 이제 나다 하는 거, 이 분별하고 헤아리고 판단하고 하는 요놈이고 막 싹 자취를 감춰야 됩니다. 그게 이제 공부로 치면은 아 내가 공부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자꾸 자기 공부에 대해서 반성해 보는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것이 죽어야 됩니다. 그게 없어져야 됩니다. 공부를 하면은 아 내가 아직
내 공부가 지금 어느 정도지? 아, 이건가? 내가 지금 요 정도 공부를 하고 있구나. 그런 자꾸 그 자기 공부를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놈이 있거든. 그게 없어져야 됩니다. 왜냐면 그게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게 없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런 계압이 있다고. 예. 그게 없어지면은 공부라는 거에 대해서 막 잊어버리게 돼버려요. 공부를 안 하게 된다고. 안 하게 되는 건 뭐냐면, 안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공부라는 그런 개념이 없어. 공부니 깨달음이니 뭐니 하는 그런 개념이. 그러니까 뭐 깨달음, 도, 부처, 무슨 뭐 이런 얘기 듣기가 제일 싫어, 아주 싫어지는 그런 때가 온다고. 그때, 그런 때 보면은 바로 여기에 계약을 했다라는 표시입니다, 그게. 깨달음이니, 뭐, 도니, 중도니, 부처니, 불성이니, 불협보니, 진년이 하는 이런 말들이 듣기 싫어지는 때가 온다고. 그렇게, 그게 듣기 싫고, 그냥 이 하나의 생생하고 살아있는 이것만 이렇게 훤하게, 이것만 이렇게 밝아져 있는, 이것만 이렇게 밝고 분명해져 있는 이런 때가 오거든. 그럼 이거 하나가, 이 하나의 진실이 이렇게 훤히 밝아져 있을 뿐, 여기 부처가 돼 있고, 뭐, 깨달음이 돼 있고, 도가 돼 있는 그런 거 없거든요. 이거 하나만, 이일 하나만 이렇게, 항상 이렇게 밝고 분명할 뿐, 무슨 뭐 부처도 뭐 이런 게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가 오면은 이제 공부가 꽤잘 되고 있는 거라고. 자기 스스로가 그건 알 수가 있어요. 자꾸 부담이 없어지니까 할 일이 없어지고. 하여튼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 요일 하나가 이거 하나가 이 하나가 분명히 이제 이거 하나가 이게 딱 요거 하나입니다. 달리 뭐 어떻게 할게 없어요. 다만 요일 하나죠. 다만 요거 하나인데 하여튼 요게 이제 한번 이게 이제 한번 맡아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바쁘게 허둥대며 일생을 보내지만 마침내 스스로 한탄하게 된다. 왜 바쁘게 허둥댑니까? 뭘 찾아서? 응? 찾아서 자꾸. 응? 이게 와닿고 이게 분명해지면은 이제 찾아서 헤맬 일이 없어지죠. 왜냐하면 이 자리가 이렇게 변함없이 늘 있는 일이니까, 항상 변함없이 있으니까 찾아서 헤맬 게 없지. 그러니까 이제 뭐 헤매다닐 게 없죠. 항상 일이 이렇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 안정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안정. 이것이 이렇게 분명하게 돼서 찾아서 헤맬 일이 없어져야 비로소 할 일이 없어지고 안정이 돼서 한결같아지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면은 어쨌든 자기한테 확실함이 없으면은 끊임없이 찾아서 헤맬 수밖에 없어요. 확실하게 분명해지지 않으면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자동적으로 막 찾아서 헤맬 수밖에 없는 거라. 근데 이게 이렇게 또 확인이 되면은 저절로 온 천지, 온 우주가 통째로 그냥 이걸로서 이렇게 딱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건 뭐 갈 데가 없습니다. 갈 데가 없죠. 왜뭐온 천지가 다 이 자리니까, 이일 하나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런 거뭐 헤맬 일이 없죠. 근데 이가 안 합니다. 이게 와닿아야 돼. 이게 하나. 이것이 확실히 와닿고 이게 분명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는 그냥 이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 하나뿐입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 이거는 이제 자기 마음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걸 확인해 보면은 아, 이거 원래부터 항상 있었던 일이구나. 몸은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라고 할 겁니다, 우리가. 네? 뭐 육체적인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육체에서 무슨 나타나는 현상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건 마음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거 하나거든, 이거 하나. 여기다 이름을 붙이는 것 자체가 이게 안 맞습니다. 이름은 생각 속에서 나오는 거고, 이름이 붙일 필요 없이 이게 이렇게 명백하게 분명해져야 돼.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어져야 됩니다.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은 이렇게 명확하고 분명하니까, 의심할 수가 없이 이렇게 분명하니까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죠. 진실로 여기에 개합을 하면은 이것이 뭔지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름을 생각을 안 하게 되죠. 네, 이 일 하나. 예. 이름을 생각을 안 하게 되고, 분명하게 되는 거죠, 이 일 하나가. 예. 어떤 이유입니다, 이 일 하나. 이 일 하나. 예.